안녕하세요. 칼라강판 전문업체 한솔지붕공사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옥상이 있는 빌라입니다. 난간이 있고 옥상은 사용을 해야 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우레탄 방수 공사를 해도 누수가 되니 반복되는 공사 비용으로 비가 오는 날이면 걱정이 됩니다. 옥상이 있는 건물은 대부분 배수가 되는 부분이나 트랙이 발생할 때 누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우레탄 방수 공사 업체마다 기술력에 큰 차이가 있어 전문 업체에 맡기셔야 합니다. 옥상이 있는 곳에 지붕을 만들면 불법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. 불법 건축물이 되면 철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. 옥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등 합법적인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먼저 시공이 가능하는 건물인지 자세히 파악을 하고 하자 없이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해 꼼꼼히 살펴보고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. 이번 현장 하지 작업은 목재로 작업이 진행되며 사람이 활동하는 구역이라 지붕을 만들 때보다 더욱 촘촘히 작업을 합니다. 하지 작업 후 고온 덮개를 깔아주면 단열, 결로 소음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칼라강판 수명은 한번 시공 후 30년은 사용 가능합니다. 이제 곧 찾아올 장마철을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. 누수가 된다면 한솔 지붕공사에 무료 상담 한번 받아보세요. 칼라강판 지붕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. 구경 한번 해볼게요.